때는 바야흐로 당시에 중국이 자 우리 한국 역사는요 대부분 원인을 일으키는 것은 다 중원의 정치 변화입니다. 중원의 정치 변화에 중원의 격동의 나비 효과 때문에 우리 고조선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자 당시에 중국은 어떤 상태? 너희들 이 사람 누군지 알지? 세계사 안에도 이 사람 누군지 알지? 이 사람이 기원전 3세기 후반에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차를 통일했어. 근데 이 사람의 제국은 불과 15년밖에 안 갔어. 왜? 이 사람 자 불로장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영월분멸을 꿈꿨지만 이 사람 50대 중반에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죽고 나서 진제국은 자 물거품처럼 이제 뭡니까? 부서졌지.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누구? 항우와 누구? 유방. 이 둘이 경쟁한 게 초한지의 무대지. 근데 초한지 끝까지 읽어보면 이 둘 사이의 경쟁에서 누가 이겨? 유방이 이기지? 이 사람이 자 누구야? 한의 고조. 한고조 유방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진한교책이라 그래. 진한교책이. 내 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들어봐. 이 진한교책이가 엄청난 동아시아의 격동이지. 자 그런데 한고조 유방이 천하통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개국공신들 이 개국공신들을 각지에 뭡니까 제후나 왕으로 봉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부담스럽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개국공신들을 숙청을 하지. 한신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이 토사구팽이 일어난 거지. 자, 이 중에서 당시 이제 고조선이 여기쯤 있으면 고조선과 접경하고 있는 데가 여기에 연이라는 제후국이 있어. 한고조 유방이 이 연왕에 누굴 보냈냐?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 고향 친구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 근데 이 토사구팽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노관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좀 있으면 이제 자기도 좀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노관이 어떻게 했다고? 이 한의 적국인 흉노로 망명을 해요. 이 노관의 부하가 누구냐? 위만이야. 그러니까 위만도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부하 1천여 명을 이끌고 동이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한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 위만의 이동이야. 자, 너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지금도 생각해 봐. 지금 너를 따르는 무리가 1천여 명이면 못할 게 어디 있어? 걔네들 시켜가지고 그 다단계만 해도 너 재벌된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이야기잖아. 위만을 따르는 무리가 1천여 명이다. 이게 굉장히 큰 세력이죠. 그러니까 당시 고주순의 왕이었던 준왕이 이 위만을 어떻게 했다고? 병경을 지키는 박사에 임명을 했는데 이 위만이 몇 년 동안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가서 기원전 194년에 어떻게 한 거야? 정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된 거지.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준왕 이때 죽은 거 아니다. 준왕 이때 죽은 거 아니야. 준왕은 뭡니까? 또 탈출을 해갖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왕이 됐지.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와. 내가 이야기하는 거 뭐? 기원전 194년에 위만의 정변이야. 선생님 저 연도 외울까요? 내가 연도 외우라고 하는 건 연도 외우라고 합니다. 이 위만조선은 나중에 언제? 자,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의 공격으로 군사적으로 멸망할 때까지 그때 위만조선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야? 우거왕이잖아. 위만의 손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3대 86년 동안 존속했던 정권이 위만정권이야. 위만조선이야. 됐죠? 자, 여러분 이 위만조선은 이거 봐봐. 철기문화의 본격적 수용.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야 된다. 아까 내가 고조선이 처음에 성립할 때 바탕 문명이 뭐? 청동기 문화야. 그렇지? 그 다음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고조선 후기가 되면 이미 철기 문화가 자, 유입됐을 거야. 근데 철기 문화가 널리 확산돼서 자, 철기 문화가 널리 확산된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써놓는 거라고? 이 철기 문화의 확산, 여기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 게 이게 위만조선이야. 자, 그 다음에 계속 간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진범과 임두는 지금 어디냐면은 함경도와 황해도를 말하는 거야. 이쪽으로 영토를 넓혔다. 뭐 애울 정도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거지. 자, 여러분 이 위만왕조는 자 뭐라고? 이 남쪽에 있는 진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 남쪽에 있던 진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에 있었던 예라고 하는 나라가 자 이런 뭐라고? 당시에 중원국가인 한제국과 교육하는 것을
중간에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자 중개무역의 이득을 취했다 이거지.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됐죠? 자 그러다가 이 한은 아니까 뭡니까 고주수는 기원전 108년에 한의 대대적인 어떤 침략을 받아서 자 1년 동안 굳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왕검성이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우거왕은 살해되고 자 멸망에 이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은 자 고주순의 옛 땅에다가 네 개의 궁과 여러 현을 두어서 자 지배를 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라고? 한사군이야. 자 그러면 자 선수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자 조금 어려운 얘기 아까 내가 고주순 문제가 요즘에 잘 나오는데 자 요즘에 나오는 고주순 문제 다 뭘 낸다고요? B와 C를 구별하는 거야. 그 중에서 위만주술 내는 거야. 최근 기출문제 다 이거야. 자, 근데 내가 물어보자. 자, 고조선의 멸망의 멸망 스토리 이게 좀 어려운 얘기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조금 깊은 이야기야. 자, 출제된 건 딱 한 번. 어디? 경찰에서 2017년 경찰 1차에서 딱 한 번 만점 방지용 문제가 여기서 나온 적이 있어.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 내가 자 이야기해볼게. 기원전 128년이면 고조선이 멸망하기 딱 20년 전 이야기야.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국의 군장 남녀가 주민 28만 호를 이끌고 한에 투항을 했대. 그러니까 한나라가 여기다가 뭘 설치했다고? 창해군이라고 하는 군을 설치를 했대.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고주순 멸망 얼마 전 이야기라고? 20년 전 이야기야. 사부님 이야기 조금 잘 들어봐. 조금 어려운 얘기야. 자 근데 아마 여러분 기록이 너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스토리상 이 예국의 남녀 예국의 군장 남녀는 아마도 고주순 지배하에 있었겠지.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고주순을 이탈해갖고 한에 붙으니까 이게 아마도 고주순과 당시 한제국 사이의 외교 이슈였겠지. 그래서 이제 당시 한무제가 고주순에 누굴 보내냐면 서파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 이 서파라고 하는 사신이 고주순의 왕 우거왕 위만의 손자야. 자, 우거왕을 만나서 아마 안 봐도 비디오겠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겠지. 근데 고주순이 순순히 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라야 되지. 가면 한나라 법률이 되게 엄합니다. 진나라 한나라 법률이 졸라 엄합니다. 황제의 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장안으로 돌아가면 서파는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서파가 어떻게 한 거야? 배웅 나온 고주순의 관리 장을 살해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걸로 자 한무제로부터 뭡니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아. 그래서 이 일로 너 외교 공작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고주순의 관리를 죽이고 왔기 때문에 너 잘했다. 그래서 이제 요동군 동부도위. 요동군 동부도위면 요동군의 고위 군사 책임자야로 임명을 합니다. 자, 고주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모멸적인 상황이지. 그래서 고주순이 더 대단합니다. 세계 최강의 한제국을 상대로 분명히 뒷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건 대낮에 특공대를 보내갖고 이 요동군 동부도위였던 서파를 살해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서파 사건이야. 당시 한무제는 고주순을 혼내주고 싶은데 전쟁이 명분이 없잖아. 근데 이 서파 사건은 한무제 입장에서 전쟁의 명분이 생긴 거지. 그래서 육군 5만 명, 수군 7천 명을 동원해갖고 고주순을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고주순이 더 대단한 거야. 1년 동안 굳세게 항전하고 군사적으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뻔할 뻔짜잖아. 고주순 안에서 내분이 생긴 거야. 화친파와 항전파. 아마 지금 기록이 자세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니계상 사암 또는 니계상 참이라고 하는 새끼는 화친파겠지. 우거왕이 항복하자고 하는데 우거왕이 항복 안 하니까 그래서 우거왕을 살해를 한 거야. 그리고 니계상 사암은 한해 항복해버렸지. 그리고 또 기록을 봤더니가 성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 이 성기라고 하는 장군은 항복하지 않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굳세게 항전했다는 거지. 결국 왕검성이 함락당한 거야. 이게 고주순 멸망 스토리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13년 동안 딱 한 문제. 2017년 경찰 1차가 어떻게 했다고? 순서 나열 문제식으로 얘와 섭화 사건을 다 낸 거야. 사실은 요거는 뭡니까? 뭐 다시 나오기는 객관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우리 본문에는 다 있어요.